사사기 구약성경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는 오, 이스라엘이 애국에서 이제 세상에서 해방되어서 가난 땅에 입성하고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웠는데 그 사람들을 사사라 한다. 정치 지도자, 또 군사, 군사, 정치, 종교, 이세가지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했던 사람, 사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사사도 14명이나 되는 사사가 사사기에 보면 쭉 나옵니다. 온니엘, 에훗 쭉 해서 뭐. 입단은 오늘 읽는 본문의 입단은 열 번째 사사인데 이제 마지막 사무엘까지 삼송까지 쭉 나옵니다. 이 사무엘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사무엘도 마지막 사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직분이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 하면 사무엘이다. 그 앞에 또 엘리라는 사무엘, 사사도 있었다. 제사장이었는데. 사사로 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입다 이야기입니다.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길러아 사람 입다는 큰 용사, 용감한 용사였는데 기생이 매춘부가 길러아 댁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도돕 땅에 거주함에 잡류가 그에게로 몰려와서 그와 함께 살았더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도돕 땅에 가서 입다가 길러앗 장로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러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진짜 너희의 머리가 장관이 되겠느냐 하니 네. 같이 했습니다. 이에 있다가. 예.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또 때로는 상담을 하다 보면, 과거에 집착되어 있는 사람들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과거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과거에, 뭐 그때, 그걸 잘못해가지고, 그때 그랬으면, 그때 내가 그거 하나만 그렇게 했으면 계속 과거 이야기에 잡혀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미래, 이런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옛날 사건들, 또 우리 남자들은 특히 군대 이야기, 그 지금 소, 언제 이야기인데 군대 이야기 계속 합니다. 그냥. 그 과거, 그것도 과거고. 여자들은 또, 뭐, 여자들 나름대로 뭐 남편 이야기, 자식 이야기, 계속, 그 어릴 때부터 해서 애들, 자기 애들 큰 것까지 계속 그 이야기에 그게 화제거리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때 과거에 어떻게 실패를 했건, 어떻게 잘 됐건, 어떻게 뭔가, 응? 음? 어긋나끔 간에 그것이 조명이 돼서, 그것이 거울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달라져야 되고, 변화가 돼야 되고, 또, 현재보다 미래가 더,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뭔가 계획을, 꿈을 가지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과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현재에 묶여가지고, 내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거에 없어서 이거 할 수가 없고, 해봤자 안 되고, 자기 여건, 자기 환경, 자기 조건, 자기 학벌, 이런 데 묶여가지고 뛰어넘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현재에 완전히 묶여. 이래 해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누구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하면 괜찮을 걸 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왜? 자기 가 지금 그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돈이 없다. 시간이 없다. 나는 해도 안 된다. 해봤자 소용없다. 그렇죠? 세상이 어떻는데 현재에 완전히 묶여 있는 사람들도 있다. 또한또한 또 쪽은. 계획을 네. 가진 사람이 있죠 꿈을 가진 사람이 있죠. 과거에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잘안 됐다 실패했지만 그러나 그걸 거울 삼아. 지금은 미래를. 계획하면서 내가 그것을 향해서 전진한다 걸어간다 이런 꿈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내 계획이 내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는 지금 열심히. 그죠? 한 단계, 한 단계, 뛰고 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제 계획은 이렇습니다. 내 꿈은 이렇습니다. 현재는 내가 지금 좀 부족하지만, 좀 모자라지만, 그죠? 뭔가 열심히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 꿈은 이루어지리라고 나는 믿고 달려갑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꿈이 없는 사람은 막 그냥 그 자리에서 늘 머물러 있는,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현재에 머물러, 머물러 있거나, 발전이 없는 거죠. 늘그 상태입니다. 꿈을 가지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통해서 하실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가진 것 없지만, 배운 것 없지만, 나이는 들었지만,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어보고, 그 꿈을 향해서 여러분, 꿈만 다가가는 겁니다. 꿈을 모르겠거나 하나님 앞에 알 때까지 물어봐야지. 기도하면서. 아,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이런 재능을, 이런 재주를 줘서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우리가 알고, 그 일에 열심을낼 때까지 꿈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꿈을 가진 사람은 어떻는가? 집중하고 온 힘을 다하죠. 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꿈이 없는 현재에 묶이거나 과거에 묶인 사람들은 이게 뭐 집중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꿈을 가진, 계획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전진할 수가 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와 능력과 은혜, 용기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서 만들어낼 수가 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뭔가 올해가 가기 전에 계획을 가지는 겁니다. 꿈을 가지는 겁 그리고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어떻습니까? 물어보고 또그 마음이 허락하시면 시작하는 겁니다. 씩씩하게 한번 가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가 금방금방 가죠. 바쁜 사람들은 여러분 하루가 금방 가는데, 이 꿈이 없고 계획이 없는 사람, 묶여있는 사람들은 자루가 지루합니다. 오늘 이 사사에 입다가 나옵니다. 쭉 있는 용감한 용사였다. 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절에 큰 용사다, 용감한 용사다, 이 말이죠. 용사 중에서 크다, 이 말은 용감했다. 그런데, 기생이, 메춘부가 길러아스에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길러아스라는 사람이 지방도 있습니다, 길러아스 이거 아마 이 사람 이름이 길러아스라는 남자가 메춘부한테 가서 애를 낳았는데, 입다가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체의 아들들이 보니까 이거는 뭐 서자잖아요. 매춘부 아들이니까. 야, 너가가 필요 없어. 너가뭐 우리 집에 살면서 유산 받을 일있 있어. 는 필요 없어. 이렇게 쫓아내 버립니다. 그 2절 3절에 가보니까 그러니까 서로움받고또업당으로가서길러이지지에에약약5 5 k 떨어져 져 있는 가가가가가서 사는데 가류들이가가들었다가가 다윗에 가보면 나중에 저 뒤에 사무엘 상하에 가보면 다윗도 도망다니잖아요. 사울왕에 의해서 그런데 동굴에 아니면 산에 도망다니는데 거기도 400명이라는 사람들 400명이 모여드는데 보니까 환란당한 자 억울한 자뭐 사회에서 이미 제외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렇게 합니다. 잡류 빚진 자도 올 거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 원통한 자들, 요즘 말하는 노숙 가족들, 그렇죠? 이런데 다 모여들어서 공동체를 이루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출입했다. 함께 생활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잘 살고 있는데 소문이 났던가 봐요. 이, 입다가 뭔가 동네의 소문이 2 5 k 로 같으면 뭐 소문 금방 나겠죠. 그가 산속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데 아 군사 훈련도 하고 말이지 기도 열심히 하고죠. 그 매춘부 아들인데 사는 게 범상치 않다. 소문이 났겠죠. 그러니까 장로들이 찾아옵니다. 지도자들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여러분 이미. 나라가 기울었다는 거죠 지도자가 입다까지 찾아간다 그러면 모든 돈에 미쳤고 지금 말한 말입니다 우상에 미쳤고 나라가 이미 기울었으니까 이게 뭐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입다한테 찾아와서 당신이 국방부 장관이 좀 돼달라 나라를 좀 지켜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우리 오늘 읽은 대로 야 쫓아낼 때는 언젠데 또 부르는 건 뭐냐 는 겁니다. 아니, 너희들이 나 미워서 내 매춘부 아들이라고, 기생아들이라고 쫓아낼 때는 언젠데, 이제는 왜 찾아왔는데? 그러니까, 육절에 가보니까, 어, 아, 다른 게 아니고, 암몬이라는 나라가 군사를 엄청 데리고 와서 우리를 지금 치러 왔는데, 뭔가 방어할 사람이 없다. 당신이 와서 대장이 되어가지고, 장관이 되어서, 이걸 좀, 국방부 장관이 되어서, 좀 막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기 싫겠죠 그죠? 근데 간절하게 이야기 하니까 좋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이 입다가 구절입니다. 입다가 길러 지도자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당신들이 만약에 내를 대장으로 삼아서 싸우게 하면 만일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너희들의 지도자가 되게 하겠느냐 이렇게 합니다. 입다는 여러분 지금 기생의 아들입니다. 사실 보잘것 없죠. 그 우리 그죠? 매춘부의 아들이다 알려지면 모르면 야뭐살수 있겠지만 이미 다 알려져 버리면 그거 뭐 얼마나 보잘것 없습니까? 그런데 이 입다는. 아니 그것도 잡류들과 함께 공동체를 하고 살았다 합니다. 원통한 사람, 억울한 사람, 이거 뭐 빚진 자들, 환난 당한 자들, 길거리 오갈 데 없는 노숙 가족들 모여 있는데 거기 뭐 대단하다고 그죠?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뭐 깡패 나하고 뺏어 오고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기게 해주시면, 만약 하나님이 암몬 자이 전쟁을 해서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너희들의 지도자 대게 해줄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이 대단하죠. 좋다! 지도자들이 이들지, 지도. 좋아! 좋습니다! 당신 이 전쟁만 막아주면 좋겠다! 이러면서 제 고향으로 불러갑니다. 불러갑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면 대장으로 나를 삼아다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1절에 이제 약속이 되었죠. 그러니까 입다가 길러의 장로들과 함께 가니 고향에 왔죠. 백성들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이제 대장이죠. 전쟁의 대장으로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그렇죠. 거죠. 이 약속 내가 이 일어났던 지금 금방 이스라엘 장로들과 지도이 일어났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상세하게, 세세하게 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입장이 이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뭐 이미 쫓겨가서 이런저런 사람들과 살았습니다. 이야기를 다 했겠죠. 하나님 앞에 다 아렸습니다. 다리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가 이 밑에 가보면 여러분. 자, 그래서 보통 우리 이렇게 제가 뭐 주석, 이 이야기를 놓고 주석이나 목사님들 설교하시는 거 보니까 그 입단은 진짜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하나님 앞 하나님이 하나 먼저 앞세우고, 이렇게 용감했고, 그래서 모압을 저들 모압을 이겨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주로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그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입대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는 12절부터 여러분 끝에까지 있는 겁니다. 뭐냐 하니까, 자, 이제 전쟁 시작합니다. 모합이 저기 있는데 입다가 대사를 보냅니다. 시종을. 지금 대사입니다. 국가와 국가의 전쟁이니까 먼저 대사가 가서 자, 신분는골을 하나 보냅니다. 전령을 보내서. 야, 너희들 왜 왔는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모합에게. 아니, 너희들이 왜 전쟁하려고 하나? 입다가 물어봐라. 이래서 전령이 가서 하니까 모합왕이 야, 우리 땅 가지러 왔다.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데는 옛날 우리 땅이야. 그러니까 전쟁하지 말고, 서로 다치지 말고, 서로 죽고 피 흘리지 말고, 그냥 조용하게 내놓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아방이 전령을 보내서, 당신이 왜 왔어? 입다고 물어봐라 하니까, 야, 그거 옛날 우리 땅이잖아. 너희들 땅 없었잖아. 너희들 애국에서 와서, 어? 방황하다가 지금 우리 땅 차지한 거잖아. 모아방이 그 밑에 가면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려보내고 입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이거 땅 내라고, 땅 뺏으려고, 우리 사는, 우리 사는 땅을 점령하려고 왔답니다. 이러니까 입다가 다시 보냅니다. 그 이야기를. 모아왕이 그 이야기를 했다 소리 듣고, 야, 다시 가서 전해라 하면서 이야기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에 있나 하면, 다시 보내서 하는 말이 16절입니다. 여러분. 16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애굽에 지금 이집트죠. 노예로 있을 때 노예로 있을 때 해방 하나님이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걸어서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이제 전령들이죠. 에돔 왕에게 보내요 이르기를 청하는데 나를 우리 백성들을 당신 땅 가운데, 당신 나라 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했으나 에돔 왕이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전령을 사자들을 모아 왕에도 보냈으나 그들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못 들어갔다 하면서, 여러분, 이게 누가 지금 이야기합니까? 입다가 이 이야기를 전해라 하고 하는 겁니다. 입다가 이야기를 뭐라 하느냐. 야,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 이집트에 살 때, 노예로 있을 때 해방을 시켰잖아. 해방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난 땅으로 갈 때, 애돔 땅을 가로지르러서 가면 빨리 가려고 애돔 왕에게 이야기했는데, 거절했다. 또, 모함 너희들에게도 좀 우리가 가로만 좀 질러가자. 사람들이 많으니까 왜 돌아가려고 하면 길도 험하고 멀고 너무 늦고 하니까 좀도와다오 했더만 뭐라 그랬습니까? 안 된다. 이랬.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8절에 그 후에 광야를 지나서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너네 땅, 너희들이 막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먼 길을 돌아서 모합땅에해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 쳤고 이렇게 하면서 안 들어갔다 이렇게 하는 거니안 들어갔는데 다 막았다. 너희뿐 아니라 시온도 막았고 다애도움의 시온도 못 들어오게 못 들어오게 못, 다안 들어오게 했다. 왜 우리가 너네 땅 근처에도 못 가보고 돌아 돌아 고생하면서 왔는데 왜 당신 땅이라고 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땅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 19절에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또 사자들을 보내서 또 전령을 보내서 자, 당신의 땅으로 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했는데 믿지 않고 이것들이 우리 땅에 점령하려고 그러구나 하면서 못 들어오게 하고 오히려 우리를 죽이려고 하더라. 있다가 지금 그 이야기합니다. 20절에 가보면 이 시온이 우리가 길을 좀 비켜주면 빨리 갈수 있다 이러니까 믿지를 못해가지고 이것들이 속임수를 쓰고 있구나 하고는 오히려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고 죽이려고 하더라. 그때 하나님이 시온 왕과 아모스를 완전히 멸절시켜서 그 땅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전부 다 거절했던데 을 그때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21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셔서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너네 땅은 지금 너희들이 300 거기 가보면 또 있다가 이런 소리 합니다. 24절에 너네 신, 24절에 너네 신, 거 모스가 너희들에게 주어서 차지한. 그것을 너희들이 차지하지 아니했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 땅을 주었듯이 너희들의 그모을라는 너희들이 섬하는 신도 너네 땅을 주었지 않느냐 잘 살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삼백 년 동안 우리 조상 너네 조상들이 전쟁 안 하고 살았는데 지금 와서 땅 내놔라 말이 되느냐 입다가 분명하게 지금 역사의식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것을 머리에 딱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를, 나를,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했다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교과서가처럼 역사적인 사실을 입다가 여러분, 얘, 이 사람이 누굽니까? 매춘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을 사모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신세가 비록 매춘부의 아들이고 손가락질 받고 쫓겨났지만 하나님, 저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보복했습니까? 형제들한테 가서, 이 새끼들, 너희들 내쫓아냈지내 재산 있는데 너희들이 하나도 안 주려고 그랬지? 그 자기들, 잡류들 데리고 가서, 동지들 많은데, 그죠? 아니,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찾아올 정도로 그 군사가 잘돼 있다는 걸 소문이 났으면 여러분, 그 아들, 그 형제들, 형인지 동생인지 몇명 죽이고 재산 뺏어오는 거는 간단한 거죠. 그런데 손도 안 됩니다. 그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왜요? 오늘 입다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로 쓴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대단하죠. 입다가 이 뒤에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암몬 왕이 필요 없다. 우리 땅이다고 전쟁합니다. 또 또. 입다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또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32절,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뒤에 32절,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2 8절에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않더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해도 안 듣는 겁니다. 안 듣는 거. 니다죠 입다가 너무 상세하게 처음부터 역사를 이야기하는데도 안 들리는 사람한테는 안들안 듣나 그죠? 안듣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뭐요? 몰살시키 버려요. 스물 개 성과 그 옆에 있는 마을까지도 또 완전히 박살내버려 황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입다고 했죠.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다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입다쯤 되면 요 어떻게 됐습니까? 돈이 없다 힘이 없다 가난하다 우리 부모가 별로 손가락질 받는다.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인생 포기하죠. 막 나가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 시대도 그랬습니다. 매춘부 아들이다, 가족들로부터, 식구들로부터 쫓겨났다. 그리고 배운 거 없다. 뭐배웠겠습니까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 좋다. 어? 우리 힘 있는 사람들 몇집 모여서 도둑질이나 하고 강도질이나 하고, 그죠? 충분히 그럴 수 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생 막간, 막간나는 인생, 그죠? 끝났다 고살수 있는데도. 그리고 쫓아낸 형제, 형제들. 가서 보복하죠. 답뺏서도 되는 겁니다. 아니, 이름, 그 이름이 다 알려지고 정말로 힘있다. 용감하다. 저, 저 무리들은 입다가 데리고 있는 저 공동체는 정말로 어느, 어느 누구도 대적 못한다. 이쯤 되면 여러분, 형제들 그 매치 죽이는 건 우습죠. 할수 있었다. 그런데 쳐다보지도 않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잡류들이 몰려왔습니다. 입다 쪽에. 뭐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죠. 다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 몰려왔는데 입다는 어떻게 했다. 이 사람들 데리고 군사훈련시켰다. 그러니까 찾아오죠. 전쟁 좀 해달라고. 그다음 뭐 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눴다. 이 역사의식 입다가 여러분 아무것도 배운 거 없는데 줄줄줄 위에다시피 전령이 가서 그대로 전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도 아마 이 까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한테 와서 좀 싸워달라.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고, 같은 공동체에서 나눴다. 하나님 믿고 같이 나간 거죠. 이 군사들이. 입다 믿고, 아무리 임세도 간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믿고, 이 전쟁은 하나님 것이다 하고 간 겁니다. 입다는 여러분, 야, 저 정도 같으면 막 가도 되는데, 아이 뭐, 이 나이 좀 돼서 우리가 이제 포기해도 되는데, 입다는 그래 안 했습니다. 끝까지 뭐요 하나님 의지했던 거죠 하나님 붙들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고 같이 살면서 아까 그랬습니다 자기가 일어난 모든 것을 상세하게 다 아뢰는 기도가 있었다그 이스라엘 지도들과 있었던 그것까지 자기의 마음까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아뢰다 입다가 여러분 이런 정신입니다 이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안쓸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읽어보면 입다는 그냥 용감해서, 그냥 힘이 있어서, 무리가 있어서 이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던 입다를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승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 입다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배우고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포기하고 또, 기분대로 살아도 충분했던 입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 세우십니다. 그 내용이, 그 말씀이 오늘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세울 것도 없고, 우리 부모들, 우리 자신들, 크게 가진 것도 없고, 또 지금 와서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그런 무력한 인생길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입다, 오직 모든 인생의 길은 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이 입다를 저희들이 본받고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세상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안 되고, 아무리 잘 되는 것도 뒤로 미루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세세하게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하루하루 들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세상은 피폐해지고,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미쳐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럴수록, 마음을 다 내려놓고 세상 것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는 가족들로 삼아 주옵소서 입다의 쓰심이 우리 가족들에게도 반드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 가족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입다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놀라운 은혜들, 그 능력들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아무리 세상 일이 급하고 어렵고 바쁘고 잘 되어도 조금씩 뒤로 미루고 하나님 먼저 찾고 하나님 앞에 먼저 아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길을 쫑긋하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볼품없는 입다 오직 하나님 바라봄으로 하나님 들어 쓰십니다. 이 가족들 위에도 이런 은혜가 임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 부러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와주시고 열어 주심이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추원 나옵나이다. 아멘. 아멘.